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새해 띠동물을 주제로 한 흥미로운 특별전이 열리곤 하는데요. 올해는 정유년 닭띠해를 맞아 닭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태어난 닭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우진 문화공간의 닭전부터 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전주 역사박물관의 전시회까지 오늘 문화향에서 소개합니다. 새해가 되면 띠전을 선보이는 전주 역사박물관. 올해도 어김없이 정유년 닭띠해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유교에서 닭벼슬은 문, 발톱은 무, 용감하게 싸우는 것은 용, 먹이를 나누는 것은 인, 새벽을 알리는 것은 신을 뜻한다 해서 다섯 가지 덕을 가진 동물로 칭송됐는데요. 이런 닭의 새로운 모습을 이번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두띠의 그 민속 문화가 있잖아요. 서울은 민속박물관이 있어서 연말 연초에 꼭 이 띠 전시를 해요. 근데 전주는 그게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저 쥐띠부터 그러니까 이번까지 열 번째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그 띠와 관련된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좀 새해니까 좀 희망. 새해의 희망,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긍정적인 면들을 좀 부각시켜서 좀 희망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양한 전시품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새화입니다. 네, 전시 입구부터 이 새화라는 작품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새화라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새화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닭이 그려져 있고요. 이제 닭뿐만 아니라 호랑이라든지 용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옛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이제 첫날 뭐 정초부터 이런 새화를 그려가지고 이제 대문이라든지 벽에다가 집안 곳곳에다가 붙였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런 새화를 붙임으로 인해서 집안에 복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악기를 쫓는 그런 이제 마음을 담아 새화를 붙였던 거지요. 그러면 닭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 가운데서 좀 꼽자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닭은 새벽을 알려주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네. 우렁찬 울음소리로 이제 새벽이 오는 걸 알려주는 이 동물은 옛 사람들은 이제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밝은 빛, 아침을 이제 불러오게 하는 그런 신통력 있는 길조로 여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닭을 옛 사람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새화에 이제 담겨진 의미처럼 이제 악기를 쫓는 이제 어둠 속에 있던 악기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밝음을 이끄는 그러한 상서로운 동물로 여겼던 거죠. 정월 초하루에는 새화뿐 아니라 대문에 닭 부적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닭이 악귀를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 고분 무용총 천장에도 봉황과 함께 닭 한 쌍이 그려져 있는데요. 삼국시대 닭은 숭배 대상이자 부활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삶과 함께 해온 동물 닭은 입신 출세와 부귀공명, 그리고 자손 번창을 상징해서 민화에도 자주 등장했는데요. 닭은 또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민화에서도 참 단골 소재로 등장한다고 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산을 상징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병아리들을 이제 보살피고 있는 암탉의 모습을 이제 다산을 상징하기도 네. 했고요. 그리고 암탉과 수탉이 이제 사이좋게 있는 모습을 부부금슬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닭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사이좋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이제 가족의 화합을 의미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닭 그림들을 선물하곤 했었지요. 이 민화를 감상하다 보니까 닭의 모습뿐만 아니라 봉황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뭐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제 봉황이 담겨 있는 민화도 몇 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봉황은 이제 고귀하고 상서로운 의미를 가진 상상의 새죠. 네, 이 봉황을 설명하는 옛 문헌을 보면은 이제 닭의 머리
그리고 뱀의 목, 그 다음에 용의 몸통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동물의 여러 모습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닭인지 봉황인지 헷갈리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네. 이제 생각하건대 사람들은 이제 닭도 민화에선 상서로운 동물로 많이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제 봉황과도 같은 의미를 가진 동물로 그려졌기에 이제 봉황의 모습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과 부부금수를 상징하는 닭은 백앤모나 반짓고리에도 새겨졌는데요. 조선시대 여인들은 닭 문양을 수놓으며 자손의 번창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전시품, 닭 모양의 나무 조각인데요. 장례식 때 쓰인 상여 위에 얹어놓은 장식물 꼭두닭입니다. 수많은 동물 가운데에서도 상여 위에 닭을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닭은 12지 중 유일한 조류입니다. 네, 닭은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살기도 하고 땅에서도 사는 그런 동물이지요. 이런 닭을 옛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자주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여 위에다가 이런 꼭두닭을 올렸던 이유는 이 닭이 이제 죽은 이를 하여금 이제 저승으로 가는 길을 편안히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례 행진에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는 잡귀를 쫓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신의 영혼을 상징하는 닭은 종묘제례 때 쓰던 제기에도 새겨졌는데요. 바로 계입니다. 계의를 사용함으로써 조상신의 도움으로 천하가 편안하기를 염원했다고 합니다. 유물들 뿐 아니라 생활 속에 쓰던 닭과 관련된 소소한 생활용품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닭과 밀접했던 우리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 근대 미술의 선구자로 불린 이민 허림의 닭 파는 노인도 감상할 수 있는 전주 역사박물관의 특별전은 오는 26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띠전을 마련한 우진 문화공간. 닭을 주제로 한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닭띠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진 청년작가회 회원 30여 명이 함께한 그룹전입니다. 우진 청년작가회는 우진 문화재단 청년작가 공모에 당선된 작가들의 모임인데요. 올해 첫 특별전으로 닭띠전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닭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의미 있는 전시회를 준비해보자 해서 닭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작가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뭐 서양화, 동양화, 조각 다양한 작품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닭의 이미지를 좀 다양한 모습으로 해서 이제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닭은 조형적으로나 색감적으로 멋스러워서 작가들에게도 욕심나는 소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닭을 주제로 작가들만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한 개성 넘치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닭을 소재로 한 작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작가들이 작업해온 작품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작가의 다른 색깔의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 한국화를 선보이는 이흥규 작가는 자신이 즐겨 그리던 풍경에 닭을 그려넣었습니다. 주로 인물을 그려온 조헌 작가 또한 처음으로 닭을 선보였는데요. 인물을 주로 이제 화폭에 담아오다가 이번 닭전에 참여하면서 닭의 모습을 네. 그려보셨어요. 네네. 어떻게 재미있는 작업이었나요? 전에 제가 작업해오는 여러 가지 소재 중에 인물은 되게 그 일관되게 그 작업해왔던 건데요. 그 인물에서 그동안 표현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존재며 이런 그런 그 의지, 인간의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적절한 방법이라는 게 제가 찾아낸 건 되게 그 회화의 어떤 그 기본 정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어떤 드로잉적인 방법이나 어떤 즉발적인 그 물감의 어떤 그런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심이 되어 왔는데 이번 닭띠전도 마찬가지로 그 닭이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신화적인 그 존재로서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그 방법이 또 맞아 떨어질 것 같아서 뭐 그 전에하고 비슷한 그런 즉발적인 그 표현 방법을 그 작품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참 시선을 끄는데 닭 벼슬이라든지 힘차게 이제 올라가 있는 닭 꼬리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뭔가 기운이 되게 좋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것을 좀 표현하고자 하셨나요? 네, 이번 저의 작품은 저기 보시다시피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닭의 모양이긴 한데 이런 벼슬은 일종의 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은 좀 더 좀 강조를 해서 어떤 이번 올해 그 붉은 닭의 이런 느낌을 좀 더 강조를 했고요. 이런 꼬리나 이런 부분도 좀 더 보여지는 것보다는 좀 더 강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그 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은 좀 닭의 개념도 있지만 그 봉황이라는 그런 느낌, 그 수탉의 어떤 위용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그 중심을 뒀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이런 날개의 어떤 이런 그 질감들을 살리기 위해서 좀 거친 표현들을 네. 좀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수탉의 위용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새벽을 부르는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상징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 스타일을 감상하는 기회도 되고 있는데요. 미니멀리즘한 한국화를 그려온 박성수 작가는 닭을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듯 피부까지 세세히 표현하는 하이퍼리얼리즘을 선보여온 서완호 작가. 대상을 단순화시킨 그림으로 기존 작품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화 김판묵 작가는 이번에 처음으로 디지털 프린트 작업에 도전했는데요. 그가 실험적인 표현 기법으로 작업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향과 자연 풍경을 그려온 한국화 김학곤 작가는 닭을 이용한 아트 소품을 만들었는데요. 닭띠를 준비하면서 뭘 해야 할 것인지 되게 고민이 컸죠. 네. 그래서 닭 하면은 과거에 어떤 그 새벽에 시간을 알리는 게 닭이었고 제일 부지런한 게 닭인데 닭하고 시계, 시간 하면 시계일 것 같아서 시계를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작품하고 좀 색다른 부분들을 좀 보일 필요성이 또 있겠다 싶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또 아이디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닭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푸른색은 아침이 그 서서히 이제 밝아오면서부터 푸른색이 더 이제 밝은 색으로 바뀌어 올라오죠. 여기 이제 벼슬이 빨간색이었던 그 아침 해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 여명을 알리는 듯한 그런 느낌. 이렇게 이제 그 파란색들이 그 선들이 이렇게 피어오른다는 느낌은 어떻게 보면 많은 걸 알린다라는 그런 많이 퍼져 나간다라는 그런 뜻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시계는 닭도 항상 그런 것도 있지만 항상 멈추지 않고 평생 우리 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아침을 깨우기도 하지만은 우리들한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형상도 있고 부지런하다는 것이 상당히 닭의 의미가 크죠.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고수하며 닭을 표현해낸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폐자재로 작품을 만들어 온 김용수 작가는 이번에도 전선과 스피커 자재들을 이어 닭을 형상화했습니다. 책과 신문의 단면을 썰어 나무와 빌딩을 표현하는 이정웅 작가. 이번엔 닭을 만들어냈는데요. 닭의 깃털을 잘라낸 책의 단면으로 표현해 생동감을 부여했습니다.
삼배천으로 된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과 자개 등으로 꽃을 그리는 조현동 작가. 닭을 함께 그려내 동양적인 미를 더했습니다. 금박을 씌운 조형물은 한지 조형물을 만드는 이철규 작가의 작품인데요. 닭종이를 굳히고 금박을 씌워 완성한 작품으로 닭의 화려함을 한껏 표현해냈습니다. 산수화를 그리는 장영애 작가. 조선시대 문자도를 이용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한자인 복복자를 은행나무와 나뭇가지로 형상화했습니다. 작은 병아리는 복을 기원하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에서는 작가의 주특기인 산수화로 닭을 그려냈는데요. 자연의 색을 입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아주 정말 웅장함이 느껴지는 닭 그림이 있는데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닭 그 모습 안에 풍경이 담아져 있어요. 원래 동영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색깔을 배제한 어떤 수묵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아직 전시는 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색을 좀 많이 써보고 기존에 있던 이제 주변에 있던 이제 풍경 중에서 나무나 돌이나 이런 기본적인 그런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2017년 닭의 해를 맞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 닭을 주제로 한다고 해서 생각을 하다가 닭이라는 거는 자연 속에 항상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그 자연, 그 닭이라는 생명체 안에 또 다른 자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예, 닭 안에다가 역으로 자연을 한번 예, 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더 네. 닭의 그 모습도 굉장히 좀 풍부해 보인다고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색감도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이제 붉다라는 그 색깔 자체에서 어떤 생명력이 항상 들어있는 색깔이잖아요. 항상 열정적이고 붉다라는 그런 그 색깔 자체가 사람의 시각을 깨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보시면 닭이 울고 있는 닭을 한 발 들고 네. 아침에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청각적으로도 사람을 깨우고 있는 저 위에 또 조그만 집도 모습이 보여요. 네, 관찰력이 되게 좋으신. 네. 네, 저기는 이제 제가 밥을 짓고 있는 그런 아침에 밥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 밥을 짓는다는 건 새로운 걸 시작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저 큰 달하고 같이 좀 이렇게 약간은 튀지 않고 제가 좀 숨겨놨습니다. 저기다. 네. 회화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효문 조각가는 자연 그 자체인 소재 나무로 닭의 생명력을 부여해냈습니다. 목조뿐 아니라 우레탄, 금속 등 다양한 소재로 표현한 닭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부조리한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감정을 작품 속에 담아내는 이호철 작가는 우레탄과 철판으로 피에로와 닭을 함께 담아냈습니다. 김동원 작가는 붉은 대리석으로 사랑을 표현해냈는데요. 차가운 돌에서 따뜻한 생기가 느껴집니다. 김성석 작가는 닭을 통해 풍자와 해악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에그머니예요. 네. 제목에서부터 벌써 좀 읽살스러움이 네. 좀 느껴지는데 어떤 네. 작품인가요? 작품하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계란들, 이 달걀들 사이에 골프공을 하나 넣으면서 이 닭이 자기 새끼들 사이에 엉뚱하게 끼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에 에그머니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시대성을 담았는데 그
제 작품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제 작품이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작품을 이렇게 구상하고 제작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저도 모르게 많이 담기게 되는데, 요즘 뭐 이렇게 AI 사태 때문에 네. 많이 그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그머니라는 말을 좀 재밌게 풀어보면 결국에 뭐 계란값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그와 머니의 어떤 이렇게 단어와 함께 보는 그런 재미도 함께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달걀의 모습도 보니까 한쪽 다리를 들고 있고 뭔가 흠칫 놀란 표정이기도 해요. 네. 네. 그 제목이 에그머니이기 때문에 그 최대한 감상하시는 분이 이 닭의 동세나 아니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최대한 잘 표현되게끔 하기 위해서 닭의 동세나 표정까지도 작가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예. 평소에도 이렇게 동물 가지고 좀 작품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 닭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닭은 일단 뭐 그 올해 띠전을 그 기해서 준비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평소에도 제 다른 작품에도 닭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닭을 많이 표현해 보긴 했는데 이번 전시 때 출품한 작품은 다른 때 이렇게 표현했던 작품보다는 훨씬 좀 디테일하고 좀 사실적으로 좀 표현해낸 게 좀 차이라는 차이겠죠. 네. 꼬리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다 하나하나 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제 작품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만드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즉석으로 그 작업장, 그러니까 제 일하는 일터 현장에서 제 느낌이나 이 감각을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붙여가면서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모양을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깃털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모양을 잡아서 만들어서 전기용접을 통해서 불로 달구고 두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닭을 그려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토끼 작가로 알려진 송지호 작가는 토끼와 닭을 함께 그려내 색다른 재미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주로 꽃을 그려온 최정환 작가 또한 처음으로 닭을 그려냈습니다. 투개를 통해 이전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역동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인체 누드를 그려온 이주리 작가. 닭 가족을 한 화폭에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다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화 강현덕 작가는 노트에 닭을 드로잉한 작품을 선보여 한 컷의 만화를 보는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이 표현된 닭을 감상할 수 있는 유쾌한 전시회. 우진 청년 작가회 닭띠전은 오는 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관람객들도 여기 오시면 그 좋은 이미지, 닭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이를 쫓는 그런 닭처럼 한 해를 열심히 보냈으면 하는.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을 불러오는 닭은 예부터 광명의 상징이자 다산과 부귀공명을 의미하는 길조로 꼽혀왔는데요. 정유년 새해 복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이번 전시 함께 하시면서 닭이 전하는 밝고 활기찬 기운과 함께 복도 듬뿍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Was so sincere.